안녕하세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과 같은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김종길 시인의 현대시 바다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를 이기고 하늘을 꿈꾸는 삶의 다짐이라고 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국어교사 박전년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다를 넘어 하늘을 꿈꾸는 삶의 다짐. 김종길 바다에서 해설. 시인은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에 섰습니다.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감당하기 어려웠던 삶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에 의지하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천길 깊이의 바다에 서서 다시 희망을 생각합니다. 비록 바다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 하늘을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으로는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없고 인강을 안 듣는 학생이 없지만, 국어는 쉽지 않죠. 바로 요약지 보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혼자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방황을 떨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의 고통을 대면하는 시적 화자의 내면 상황을 바다 위에서 거친 파도를 만난 구체적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운 물보라가 이 말을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이렇다간 쓰러지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왼몸을 내어 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운 물보라, 차운 물보라, 따뜻한 물보라가 아니죠. 차운 물보라는 현실의 시련, 고난을 상징합니다. 물보라가 차가우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느끼죠. 그 촉각적 이미지로 물보라의 부정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 차운 물보라는 시원함을 주겠지만, 이 시에서 차운 물보라는 부정적 상황입니다. 이 말을 적실 때마다, 자, 이 말을 적실 때마다 내가 힘들죠.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이 소년은 순수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처럼이 있으니까 직유법이죠. 울음을 참았다. 그 힘들었지만 그 울음을 참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은 옛날에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거친 파도를 괴로워함.
자, 과거의 모습이죠.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파도가 지금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그죠? 자, 이거는 시련 역경을 나타내는데요. 파도의 모습을 통해서 시련 역경을 드러내고 있죠. 자, 시각적 이미지로 시련 역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가 일렁일지라도, 자, 해로는 바다길인데요. 이 해로 바닷길은 바로 뱃길, 인생의 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로가 인생길이니까 은유법이죠. 일렁일지라도 내 인생길이 흔들린다. 그 혼란할지라도 나는 홀로인이라. 나는 혼자인 것을 지금 깨달았다. 그죠? 결국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인이라. 나는 홀로인이라가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인이라. 반복되면서 변주가 되었죠. 자, 반복과 변주로 화자의 현재성을 강조하죠. 자, 시에서 반복과 변주는 운율감을 줍니다. 운율의 가장 기본 요소가 반복과 변주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홀로임을 인식.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옛날에 참 힘들었는데 지금 또 바다에 있어서 홀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잃었다간 쓰러지는 감상의 물거품. 감상의 물거품은 감상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이죠. 자, 감상의 물거품, 감상이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감상의 덧없음, 생각이나 느낌이 덧없다, 빨리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은 자폭의 잔, 자폭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한잔 술을 했다. 그 스스로 포기한 암울한 과거입니다. 그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제 아득히 뛰어보내고. 자, 그 부정적인 옛날을 이제 멀리 뛰어보내고 싶다. 아득히는 멀리 뛰어보내고 싶다니까 과거의 단절을 뜻하죠. 자, 감상과 자폭의 과거의 단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짐입니다.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바다에서 혼자 서서 생각하니까 그 옛날과 단절해야 되겠다. 왼몸을 내어 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왼몸은 온몸이죠. 온몸을 내어 맡긴 천인은 천길, 그 천길 넘는 바다, 굉장히 깊은 바다죠. 이 천길 넘는 바다는 굉장히 깊은 바다니까 극한 상황입니다. 자, 이육사 시인의 절정에 보면은 바로 그 절정이 이 천인의 깊이 위입니다. 이 절정에서 이육사 시인은 새로운 다짐을 하죠. 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정말 이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 즉위법이네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극한 상황에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전환,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역설적 발상이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다. 극한 상황의 깊이에서 이런 것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바로 역설적 발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희망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슬픔이 저 바다처럼 많더라도 바다는 고난과 시련의 공간이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나는 뉘우치지 않는다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당당히 맞설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당당히 맞서겠다. 그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겠다. 나의 하늘을, 하늘. 하늘은 바다와 대조적인 의미가 되겠죠. 나의 하늘은 화자의 지향점이고, 꿈과 이상의 공간입니다. 자, 이 어렵고 힘든 바다에서 하늘을 꿈꾸겠다. 자, 슬픔을 이겨낸 이상을 추구하겠다. 다시 다짐입니다. 바다를, 그래서 제가 바다를 넘어 하늘을 꿈꾸는 삶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자, 또 우문시죠. 자유시 반대가 뭡니까? 자유시 반대는 정형시고요. 서정시 반대는 서사시가 있고, 운문시 반대는 산문시입니다.
성격은 의지적이고 또 과거를 회상했잖아요. 또 바다를 살펴보면서 성찰하고 있죠. 성찰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또 하늘이 그렇죠.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과거에서 현재로 세상이 이동하면서 전개되고 있고요. 담담하고 의지적인 의지로 화자의 굳은 의지,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내면 상황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죠.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제시해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대비적인 시어, 바다, 고난, 시련의 공간과 하늘, 꿈과 이상의 공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어났다간 쓰러졌던 과거의 자신을 아득히 뛰어보내려는 구절에서 옛날과 현재를 단절시킴으로써 긍정적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원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물보라의 부정적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화자는 차원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극복하겠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